자, 그러면 이제 낙폭이 좀 있는 기업들 저가 매수가 가능한지 진단해보는 코너가 되겠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먼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 요즘 주가가 어땠나요? 좀 굉장히 좀 좋았다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컨콜에 대한 내용 위주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이 이제 IR 하는 컨퍼런스 콜. 네,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제 뭐라 해야 돼요? 헤드 공개 IR 하는 거죠. 네, 공개 IR을 했었고, 일단 작년에 이제 월드컵 이제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중계권료에 대한 뭐 일회성 비용도 포함이 됐지만은 그만큼 뭐 광고 이벤트나 뭐 시청자에 대한 유입 등은 좀 어느 정도 좋았다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이제부터 향후 이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들, 뭐 트위치 TV가 이제 국내 철수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컨콜에서 질문을 던졌던 부분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트위치 TV의 대부분은 40% 정도는 게임에 하는 유저들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40%에서 50%가 게임 VJ들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TV에 유입이 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한 수백 명 정도가 이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1분기 때는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현이 LCK라고 해서 이제 롤에 대한 코리아 월드컵 이제 그 약자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롤드컵. 네. 롤드컵이 1월 달에 열렸는데, 이게 트위치 TV가 중계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포기를. 트위치 TV는 본토가 어디예요? 중국? 해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큰, 뭐 유튜브보다는 작지만은 이제 그다음 이제 트위치 TV이긴 한데, 중국 아닐까? 중국일까요? 약간 느낌은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트위치는 사실 들어는 봤는데 가입은 안 했던 부분이어서 이제 어느 많이 정도. 보지는 않는 것 예. 같고.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게임이 많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화질, 게임 같은 경우는 고화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철수를 해버렸고. 네. 그럼 게임에 그 이적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를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 수백 명이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롤드컵 중계권을 따내면서 실제로 3배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3배 정도가 이제 시청자들이 빠르게 유입이 됐는데, 그게 1월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에 제가 볼때 크게 조금 많이 유입된 올라갈 수 건 아프리카 TV로? 있어요. 예, 아프리카 TV로. 오. 그리고 이번에 그 아프리카 TV에 들어가시게 되면 게임 카테고리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10대들 연령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뭐 쌈지 엔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유아나 어린 친구들에 대한 이게 또 은근히 좀 돈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중국 쪽 OTT에 유입이 되면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쌈지 엔터가 꾸준히 올라갔던 만큼 사실 10대 연령층에 대한 소비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유의미하게 지금 아프리카 TV에 본격적으로 별풍선이나 이런 기부 선물 같은 아이템들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의 좀 악재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상반기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콩콜 이후에 일단 뉴스가 나왔던 게 베트남 이제 공영 TV랑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것 같은데, 네. 실제 베트남도 올해 상반기 내에 조금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체 내에서 이제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서 좀 퍼블리싱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그리고 일본 그리고 태국까지 이제 영역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매출은 올해는 좀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당장에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도 좋지 않았고, 그런 기부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은, 아프리카 TV만큼은 좀 올해 좀 괜찮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네. 한번 이 회사는 탐방을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일정을 잡고 조금 뒤에 코멘트를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방 가보 하신 분 60밸류를 지금 받을 만한 게, 아프리카 TV는 좀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요즘 미디어 환경이 많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은 거의 뭐 이동하시는 동안은 스마트폰으로 다 보시고, 스마트폰에 너튜브,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이제 소셜 네트워크인 뭐 메타, 구글 아니 저기 페이스북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왜 저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 이런 걸 많이 보시고 짧은 영상들을 보시잖아요. 맞아 쇼츠. 지금. 네. 근데 그 또 재미난 얘기가 또 AI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AI 그 보티브로 해서 AI가 직접 나와가지고 뭐 방송을 하는. 그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가? 예, 아, 저 중장기적인 성장 우리 뭐 기업 얘기하면서 버추어 휴먼이랑 예, 약간 그런 느낌 요즘에 컨콜에서 AI 얘기 안 나오면 주가가 반응은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흐름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무슨 뭐 에너지 업체도 무슨 뭐 AI로 뭐 어쩌고 한다고 네. 자 그렇답니다 아프리카 TV 혹시 탐방을 갔다 오시면 나중에 후기를 좀 알려주시고 예.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SBS를 한번 예,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좀 주가가 움직이길래 뭐 예전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부분을 썼는데 최근에 네. 넷플릭스도 그렇고 관련된 OTT 업체에 좀 공중파 방송 최근에 물론 IMBC가 최근 주가도 올랐었고 그걸 피지컬 백 네. 외주 제작이잖아요. 네, 외주 제작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이런 공중파 방송 업체들도 조금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사실 지상파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중간 광고를 이제 드라마 속에서 중간 광고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SBS 같은 경우는 다른 공중파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시즌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열혈 사제 2도 있고 낭만 닥터 김사부 3편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개, 4개 정도 모범택시 네. 모범택시 2도 이제 방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즌 2가 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1편에서 성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도 일단은 단가가 굉장히 높게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흥행 요소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광고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자회사인 스튜디오 S 같은 경우도 이게 단독으로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올해 15편 정도 편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즈니 플러스랑 그리고 아마존 플러스와 같은 이제 OTT와 이 공급이 본격적으로 올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동안 미디어주들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SBS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비용도 다 떨궜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올해는 좀 날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날개를 좀 펼 수 있는 외주 제작 쪽이다. 4분기 실적은 그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월드컵 이제 중계권료에 대한 비용이랑 이제 다시 4분기 대부분은 뭐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다 이제 반영되는데 영원한 월드컵 이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중계권료가 워낙 이제 좀 과도하게 조금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음 마지막 기업으로 하나 넘어가 볼까요? 위세 아이텍인데요. 위세 아이텍. 이거는 그냥 AI 관련주인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지금 AI 관련주도 하나씩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실적 기간이라서 탐방 잡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썰트루스랑 이제 마인드젯 같은 경우도 일단 일정이 다 미뤄져서 3월 초로 지금 다 잡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AI 종목을 하나 찾다가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 실적도 괜찮고 실제로 정부 기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AI와 이제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등 대부분의 정부 쪽에 대한 매출이 거의 60%,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9월 달에 5대 과제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정부 과제를 제시했던 만큼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이제 AI 관련해서 산업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이런 AI 솔루션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AI 관련해서 조금 뜨거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추후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도 한동안 100억대 매출이 나왔었는데 한 3, 4년 만에 벌써 5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정부를 그 어떤 게 없고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좀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 뭐 신성장 사업으로 또 메타버스까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출시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솔루션과 빅데이터 관련된 업체로서 조금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세 아이템까지 정부 정책 수혜 이렇게 네. 뽑는 거죠? 일단 비중이 정부 관련된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관금이?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번 정부 한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는 아마 이런 수주 물량들이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가격 전략을 제시할 수 있나요?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2만 원을 잡고 있고요. 네. 일단 신규 매수가는 한 13,000원 밑에 쪽으로 오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가격대는 좀 부담스럽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AI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두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3월 초쯤이면 어느 정도 조정대가 많이 나오면 그때 AI 관련주들이 재상승 탄력 한번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탐방노트 코너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